언제나 힘차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보여주는 라이브전입니다. 오늘도 한국가요방송 송년의 밤을 오늘도 멋지게 하루 종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오늘 제 파트너가 이송대 선생님한테서 멋진 잘생긴 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우철 아나운서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우철 MC입니다. 이렇게 또 예쁜 미인 나의 버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쁨은 죽어야 돼. 아니 방송을 했더니 얼굴 쳐다보고 발음도 틀려. 무슨 아나운서가 이래. 이건 아니라고 봐. 언니 아니고 코로나 주사를 맞으셨죠? 예. 2차 접종 다 끝냈죠? 당연하지. 아 예. 2차 접종 끝냈다는 건 면세가 있다라는 거. 이거 감지 좀 하고요. 예. 오늘도 모든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요? 코로나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2020년, 19년 연말부터 2020년, 2021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그렇게 물러나지 않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많이 견디기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져요.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만큼은 전 세계 짱이잖아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국가요방송 송년의 밤을 어떻게? 힘차게 나갑시다. 힘차게 헤엄쳐 나갑시다. 예, 여기까지 오늘 송년의 밤 첫 멘트였습니다. 다음부터 예, 가수분들을 아주 멋지고 그리고 순수하시고 지금 막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도 이 노래라는 길을 선택한 우리 신인 가수들의 무대를 보시고 예,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예, 격하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5분만 쉬어. 우리 밤 조감독 이리 오시오. 조감독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저 의자 갖다 앉아요. 야, 너 앉아, 거기.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앉아 오십니까? 거기, 거기 의자 땡겨. 저 물러나. 저 물러나. 잠시만 막을 내려주세요. 이쪽으로 같이 오세요. 기껏 들고 있어, 그냥. 기껏 들고 있어. 기껏 안 들고 있어, 그냥. 아, 좀 뒤로 가야지. 내가 안 보여요. 아, 그 빠진단 말이오. 이리 오시오. 아니, 아니, 아, 나 얼굴 엄청 크게 나온 거 아니야? 또? 아니, 안 커. 아, 다시, 여기, 여기 잘 봐. 자. 나 이쪽에 앉아, 이쪽에. 나 이쪽에 앉아. 이리 와. 송년을. 아니, 나를, 나 손대잖아. 괜찮아. 안 크게 나와. 너 앞에 앉으면 얼굴 엄청 크게. 자, 언니, 됐어? 자, 한국가요방송 대성을 위하여! 예!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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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잡, 2잡, 3잡. 영상 찍어야 돼, 언니.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 동영상이야? 오라버니, 이거 길게 찍어도 돼? 길게 찍어도 돼. 5분? 됐어요, 그만해. 그만하고.
새로운 영원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영혼에서도 너무나 잘하시고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이번에 모실 이분은 인정식 가수 백마강 백문의 연평도 부탁합니다.
Thank you.
예, 지금 이제 모실 가수 벌써 2부 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수분들이 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멋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실 가수는 신인식 가수님 불타는 입술 봄이 고장난 벽시계 부탁해요. 신인식 가수 거기 서봐요. 저 포즈 맞춰야 돼.
Thank you.
한국가요방송 위하여. 위원님. 어. 2021년. 자, 2021년 한국가요방송을 위하여. 위하여. 뭐야? 뭐 동영상이야? 그냥 키보드 해주고 잡서. 잡서. 동영상이니까 잡서야지. 내 곁에 있어 달라 말고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추억 같은 불빛 눈이 노래 지구 쪽 갈 때
형의 타이틀곡 인기 핫 못다한 청 송혜 가수의 일합 청춘 두 곡을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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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See you tomorrow. Bye bye. 벌써 산
Yeah.
버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쁨은 죽어야 돼. 아니 방송을 했더니 얼굴 쳐다보고 발음도 틀려. 무슨 아나운서가 이래. 이건 아니라고 봐. 언니 아닌 건 아닌겨. 그지?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잘해봅시다. 악수 네, 한번 하시고. 악수. 네. 우리 코로나 주사 다 맞으셨죠? 예. 2차 접종 다 끝냈죠? 당연하죠. 아, 예. 2차 접종 끝냈다는 건 연세가 있다라는 거. 요 감지 좀 하고요. 예, 오늘도 모든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네요. 코로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제가 2020년, 19년 연말부터 2020년, 2021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그렇게 물러나질 않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많이 견디기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져요.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만큼은 전 세계 짱이잖아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국가요방송 송년의 밤을 어떻게 힘차게 나갑시다. 힘차게 나갑시다. 헤엄쳐 나갑시다. 예, 여기까지 오늘 송년의 밤 첫 멘트였습니다. 다음부터 예 가수분들을 아주 멋지고 그리고 순수하시고 지금 막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도 이 노래라는 길을 선택한 우리 신인 가수들의 무대를 보시고 예, 예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예, 격하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